휠체어 컬링은 정확성과 의사소통을 통한 팀워크 및 게임 전략이 요구되는 팀 스포츠입니다. 컬링 경기에서 영감을 얻어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들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컬링이 시작되었습니다. 휠체어 컬링이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처음 선보인 것은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였으며 지금까지 패럴림픽 대회에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이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3cm 두께의 얼음 위에 길이 45.7m, 넓이 5m의 규격으로 된 컬링 시트 위에서 진행됩니다. 휠체어 컬링의 시트 규격은 컬링의 그것과 같으며 하우스라 불리는 직경 3.658m의 파겟 또한 동일한 크기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시트 위에 두 개의 휠체어 라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선수들은 이 두 라인 위에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스톤을 미끄러뜨려 경기를 진행합니다. 컬링 스톤은 크고 반질반질한 돌로서 위면에는 색이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고 밑면은 평평합니다. 스톤의 무게는 17.4kg에서 19.96kg 사이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선수들은 스톤에 쉽게 손을 뻗을 수 없기 때문에 익스텐더 큐를 사용해 스톤을 미끄러뜨려 경기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길이의 익스텐더 큐 아랫부분에는 받침대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톤의 핸들에 살짝 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의 팔과 손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휠체어 컬링은 혼성으로 구성된 단일 종목입니다. 각 팀은 순서를 돌아가며 타겟을 향해 스톤을 미끄러뜨리고 양 팀은 각각 8개의 스톤을 투과합니다. 휠체어 컬링 선수들은 얼음 위에 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스톤을 미끄러뜨립니다. 보다 안정적인 투구를 위해 같은 팀원 한 명이 투구자의 뒤에 서서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휠체어 컬링의 가장 큰 특징은 컬링 경기와 다르게 얼음 위를 스위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위핑 없이 스톤을 정확한 자리에 위치시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패럴림픽 컬링 선수들은 더욱 정확도를 높여 투구해야겠죠. 16개 스톤이 모두 던져진 후 버튼 가까이에 스톤을 위치시킨 팀이 한 핸드의 승자가 되어 1점을 획득한다. 만약 상대편 스톤의 개수보다 많은 다수의 스톤이 버튼 근처에 위치하게 될 경우 스톤 한 개당 1점씩 점수를 얻으며 8엔드 후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휠체어 컬링은 복잡한 분해 회전을 요구하는 패럴림픽 신생 경기 중 하나입니다. 전략과 정확성, 팀워크 모두가 결합되어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겠죠.